주문한 생필빵인데요. 이게 1인분 19,000원이고요. 중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요. 보면 고니하고 생태는 밑에 깔린 것 같아요. 저는 칼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시원하겠죠. 매장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손님이 진짜 많은데, 반찬은 김하고 깍두기, 조개젓, 열무김치, 오뎅볶음, 그리고 찍어 먹는 간장 이렇게 나왔어요. 밥도둑이죠. 주문한 볼테기찜인데요. 볼테기찜은 대구 볼살이에요. 볼살인데도 굉장히 푸짐하죠, 양이. 대구가 엄청나게 큰 생선인가 봐요. 확실히 방송에 여러 번 나온 맛집 같네요. 밥은 와, 냄비밥이에요. 와우, 냄비밥을 이렇게 주시더니 그래서 인기가 참 많은가 보네요. 누룽지를 먹으라는 이유가 아까 메뉴판에 적혀있던데 이해가 돼요. 생태탕 지금 먹고 있는데요. 생태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맛있어요. 인기가 많은 집 다워요. 맛있어요. 인기가 많은 집에는 이유가 참 확실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냄비밥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 볼떼기 찜도 그렇고 생태탕도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네요. 냄비밥을 해서 내주고, 그리고 밑에 누른 거는 누룽지로 이렇게 또 만들어줘요. 이런 점들이 또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음식들이 맛있어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맛을 보니 정말 너무 엄청나게 대단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했어요. 동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런 그릇에다가 밥을 가득 담고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그 맛이 나요. 옛날 맛 그대로 아주 맛있네요. 자, 볼테기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살이 좀 탱탱할 것 같아요. 콩나물하고 그리고 이런 고니 하고 들었는데요. 양념을 아주 좀 잘 하시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놀랍도록 맛있네요. 대구 꿀찜이 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정식적으로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구 볼살을 이렇게 살짝 말린 건가 싶을 정도로 꼬득꼬득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 양념도 아주 맛있고요. 살도 담백해서 부담이 없죠. 누룽지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별미에요. 신천 생태찌개 메뉴판인데요. 생태찌개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생태탕 1인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생대구탕 추가도 여러가지 가능해요. 볼테기탕, 볼테기찜, 미너탕, 볶음밥, 피대기 생선찜에다가 가자미조림, 가자미구이, 도루묵찌개, 도루묵구이, 대구전, 감자전, 굴전, 생굴, 물회, 통문어, 문어, 문어골뱅이, 창골뱅이, 해산멍게, 뭐 여러가지 조합으로 메뉴가 많네요. 주류도 카스, 참이슬, 막걸리가 여러가지 있고, 우리나라 술에다가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잠실 세내역 쪽에 있는 신천 생태찌개인데요. 생생정보 백방기행 생방송 투데이에 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인기가 아주 좋은 맛집이에요. 기대가 되네요.